이곳에 오니까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석보맨이네요. 석보맨이 여기서도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34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이게 31번 국도인가요? 영양 올라가는 국도입니다. 이리 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길인데요. 근데 인도도 아닌 것 같고 마을길로 이어지는 길인가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이고야, 여기도 길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인가요? 마을길로 이어지는 길인가요? 아니면 농토로 이어지는 길인가요? 한번 탐사를 해보도록 하죠. 이야, 여기까지 인삼 재배를 갖다가 하는구나. 여기도 인삼을 심어놨네. 이제 봄 되면 위에 올리겠네. 이곳도 보니까는 차랑 많이 통행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아마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가 아닌가 싶네요. 야, 여기도 아주 겨울에 눈이 오면은 움직이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주 산이 높은 산은 아닌데 아주 산세가 아기자기하네요. 근데 길은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무슨 농토인가요? 산 능선인데요. 여기도 농토로 이루어져 있네요. 야, 여기도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아하, 이런 데가 있었구나. 어떠신가요? 야,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여기서도 보니까 저기가 보이는 게 석보인데요. 맹동산 쪽에 풍력 발전이 여기서도 다 보이네요. 이야, 아주 지대가 여기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맞은편 쪽에는 진보맨이 위치해 있고요. 아유, 아주 이것도 상당히 높네요. 이것도 이리 전답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데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지을 수만 있으면은 집 짓고 살면은 조용하니 상당히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 수자원공사에서 여기도 땅도 매입한 곳이 있네요. 끝까지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을보다는 농토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는 우리 어르신이 뭘 하시나요? 농사일을 지금 준비하시나요? 멧돼지 못 들어오게 지금 한 것을 철거하고 있네요. 다들 농사 준비하느라고 바쁘십니다. 아따, 묘 옆에 소나무를 이렇게 놔뒀는데 아주 그림이네요. 이쪽으로 묘지가 상당히 많네. 이야, 날만이 이렇게 묘지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네.
아유, 여기는 이 나무를 심었는데 왜 이리 막 묘지멜로 쌓아가지고 심었지? 호두나무인데 보니까. 날망에 이렇게 지하수를 파가지고 이렇게 지금 관정을 파서 이 물댕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날망에서 물이 나나본데요. 아유,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사야. 뭐야, 지금 공장이야. 이야, 대단하네. 요수 내려다볼게. 이야, 이거 삼 보여드려야 되겠다. 야, 이곳에 오니까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석보맨이네요. 석보맨이 여기서도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34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이게 31번 국도인가요? 영양 올라가는 국도입니다. 영양 이 반면 요가 방전이라는 곳인 것 같는데요. 야, 여기가 상당히 높네요. 붕어 쪽도 여기서 다 보이고요, 산이. 근데 저 앞에 큰 건물도 하나 있고요. 이야, 여기 오니까는 완전히 뭐 다른데 갈 이유가 없네요. 여기 한번 올라오면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약간 연무가 약간 끼어 있는데요, 맑은 날 올라오면은 아주 경치가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야, 요 밭에도 보니까 전부 다 콩을 심어갖고 다 농사를 짓나 본데요. 여기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묵어 있는 밭들도 있고요. 이 밭이 이게 이것도 밭이었었나 본데 화전민들이 붙였던 밭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묵어 있네요.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자라 있고요. 와, 이곳에도 야, 노르무신에 여기 한 10년 살면서 한번 가봐야지 했던 곳을 이제서 올라와 봤네요. 아, 역시 경치가 좋습니다. 아주 추기 주네요. 그리고 노르무신 놀란 게 이 지금 산날방이 이렇게 지금 저수조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수가 나오나 봅니다. 이 높은 데서. 네, 이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마을로 내려다가 먹나 본데요. 뭐 이 주변에는 보니까는 물도 귀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귀농 귀촌지로는 이런데 땅 구입해 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야, 아주 조금 겨울에 뭐 바람이 능선이라서 부는 것 외에는 뭐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 일조량 좋고요. 야, 이런 데는 아주 조건이 좋네요. 어찌됐든 간에 여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 능선을 따라서 쭉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좌우가 확 트인 게 아주 좋네요. 여기서 이리 내려가면은 저 밑에가 끝인가요? 달삼, 어디, 저기가 무슨 마을? 이게 삼산이 아닌가 삼산? 싶어요. 삼산마을? 삼산마을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놨어. 여기서 이렇게 길이 또 연결이 되어 있네요. 여기 쭉 가면 아마 길이 연결, 여기도 수자원공사에서 밑에 그 우측 땅은 수자원에서 매입을 해 놓은 땅이네요. 땅은 좋은데. 땅은 좋은데 그 수자원. 수자원에서 매입한 땅도 개인이 살 수 있답니다. 그 수자원에 의뢰해 가지고 땅이 마음에 들면은 뭐 매입하면 되겠죠. 나무에 하얀 칠을 입기. 그거는 페인터. 어려 죽을까 싶어서 수성 페인터 저렇게 해놓으면은 동해를 방지한다고 그러대.
동해 방지용으로 저렇게 칠하는 거. 싸기는 너무 가늘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제 싸기는 가늘고가 아니고, 싸기는 이제 좀 번거롭고 하잖아. 그러니까 저걸 한꺼풀을 입히 놓으면은, 신기하게 하얀 걸 저걸 해 놓으면은, 그렇다고 그러네. 근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는. 저게 원래 동해 입는 게 나무가 눈이 오고 나면은 그 눈에 닿는 부분, 그 부분에서 동해를 입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왜 위에 한 나무 밑에서 한 30cm, 40cm 정도 이렇게, 여기도 나무를 많이 벌채를 해놨네. 여기 뭐, 잘 모이네? 여기도? 뭘 개발을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뭐 파트로 만들려고 그러나? 뭘로 하려고 그러나? 야, 여기도 길이 막 여러 갈래로 나 있네. 여기 이제 농로가? 여기 있어, 이리. 야, 여기 이렇게 벌채를 다 해놨네. 여기도 무슨 개인이 이렇게 허가를 내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요. 야, 여기는 아주 뭐 별천지구만. 여기도 이렇게 주변에 나무는 많이 벌채를 해놨네. 여기서 이리 올라가는 길도 다 만들어져 있고, 길이 아주 구석구석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이런데 진짜 내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네요. 기농기촌 하실 분들은 이런 곳 한번 답사 한번 해보십시오. 답사 한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해보시고, 좋은 땅이 있으시면은 요 주변에 수소문을 하든가, 아니면은 요 주변 부동산에 가면 다 알 수 있겠죠. 매입해서 한적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네요. 저 능선에는 물도 많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가 전주가 일단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전주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아까 저 밑에 사과나무 심었는 데까지는 아마 전주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네요. 왜 그러면 사과나무 심어져 있는 데는 그 관정도 파야 되고 꼭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농업용 전기가. 아까 노르무이선이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여기 천천히 답사를 해보면은 아마 쓸만한 땅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큰 공장 같은 곳이 올라가는데, 뭐 요 미니버스도 있고요. 여기가 무슨 큰 공장인지요, 아니면은 뭔지요. 아주 오늘 좋은 길을 노르무이센이 탐사를 했습니다. 노르무이센이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궁금해서 안 되겠죠?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겠죠? 자, 아까 거기가 어딘지 한번 여기서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까 어려운 길 갔다 왔네요. 여기서부터 길이 좋은데요? 한번 이 좋은 길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까 저기서 봤을 때는 큰 공장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수련원 같기도 하고, 여기가 야 저수지도 큰게 하나 있고요. 수련원은 여기 있다. 보로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규모가, 아 여기가 뭔가요? 축산 관계, 아 한우 계량 사업소입니다. 이곳이 농협 경제지주 한우 계량 사업소네요. 아 그렇네요. 농장 SF 다이슨이 방문 시에는 소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계량 사업소네요. 뭐예요? 그럼 동자를 한우 동자를 여기서 가라. 여기서. 아 여기가 한우 계량하는 곳입니다. 상당히 규모 크네요. 영양농협에서 내가 지었잖아요. 한우 계량 사업소가 여기 있구나.
이곳이 무슨 마을인가요? 우리가 아 병옥이구나 병옥. 아 배목이란 아 병옥리 병옥리예요. 예, 병옥리. 아 이곳이 이반면 흥구리 옆에 흥구리 바로 옆에 병옥리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어 저희 아내가 이곳 지리를 조금 안답니다. 어 병옥리구나. 자 이제 이 다리를 건너면은 바로 이제 국도가 나오네요. 어 이 하천은 낙동강 상류고요. 여기가 이제 31번 국도랍니다. 어 이 길이 포항 쪽에서 자 태백까지 올라가는 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리 가면 이제 좌측으로 가면 영양으로도 가고 동화로도 가고 가죠. 지금 저희는 이제 진보 쪽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